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입니까? 자, 클레르시엘 공격력 200짜리인데요. 자, 저희가 그냥 팔게 되면은 데미지가 붙어 있으니까는 대강 한 1억 선인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1억 선인 것 같아. 1억에서 1억 5천 사이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해볼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06%라든지 이런 걸 달아가지고, 판매를 해볼 예정인데요. 그럼 일단은 토도할 수 있는 매물이 필요하겠죠. 자, 140제로 하시고, 에픽. 120제 넘나? 120제 이하나? 있네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교보율 그게 많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신이 저희 지인님이시군요. 자, 잠재를 열고요. 두 줄이죠. 자, 저에게는 어디 있습니까? 스큐브 364개가 있어가지고 한번 띄워봅시다. 25,000원씩. 토즈 장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언제쯤 멈출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요. 일단은 느낌 오면 돌려봅시다. 인트 9%. 방모 두들은 좀 그렇겠지? 일단 뭐라도 띄워봅시다. 663 데미지 6%. 별로 땡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돌리는 것도 일이다. 근데 원래 잘 안 나와요. 괜히 공급허가 1억씩 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그거는 경매장을 참고하셔야겠지요. 3% 06%.
06%에 63%면은 또 한번 해볼만하지. 요거죠. 요렇게 갑시다. 주은이 있나? 아, 주은이 없네요. 어, 주은 가격이 2,000원이군요. 누가 이렇게 시세를 올렸습니까? 아, 또 튕겼어. 아, 왜 자꾸 튕기냐? 아, 또 튕겼네. 아이, 자꾸 튕기니. 자, 100% 작을 해주시고. 지금 이벤트 중이죠. 두 단계씩. 왜 이렇게 확률이 좋아 보이냐? 뭔가 확률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일단은 백제를 샀군요. 그럼 토드할 물품을 구해야겠죠? 110제. 120제. 130. 140. 당신이 저희 지인님이시군요. 자, 도달하도록 하시오. 자, 일단은 원작부터 강화를 해줘야겠죠? 팔기 위해서는. 자, 저희는 행운 7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부족한가?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불안하다. 자, 8작 다 됐죠. 오, 9작이야. 아, 망치가 돼 있었군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었고. 자, 이제 토도를 할 건데요. 자, 3성에서 하면은 11성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갈깁니다. 바로 왔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제 거니까 수공 갖다 박으면 될 것 같은데. 클레르시 에픽 대강 갖다 박으면은 339529 33. 아, 애매모하네.
339520이면은 참 좋은 수공인데요, 그죠? 2억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얘보단 싸야 되겠다. 2억 선인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보자. 2억 2천. 아, 얘보단 좋거든요? 데미지에, 내 것도 공력포에 11성 찍어놨고, 지금 구작이거든요, 또. 아, 좀 더 60 부리는 거 좀 오바겠죠? 와, 이거 괜찮다. 아, 2억 2천이 제일 무난하나? 3억은 좀 욕심이겠지. 한 2억 5천쯤 할까요? 2억 5,500. 요렇게 해놓고요. 안 팔리면 뭐 내리면 되니까. 일단은 2억 5,500이죠. 저희가 무슨 작을 했습니까? 원래는 1억에 팔라고 했지만은, 한 예상되는 가격은 2억대 초중반까지는 팔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은 1억에 팔 것을 저희가 공력불하고 11성하고 이거 다 읽고 2억 5천쯤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하. 아, 이것으로 토드 장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